모두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연말에 콘서트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분들,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뜨겁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뽀뽀! 트롯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 가뿐한 발걸음으로 탑승해 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때리는 남자, 뛰어난 가창력에 작사 작곡까지 척척 해내시는 능력자, 어린이들에게 포켓몬이 있다면 어른들에겐 진심원이 있다, 어른들의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진심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여기 정면에 네.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윤수연의 천태만 윤수연의 천태만상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천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윤수연 씨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면서 네. 오랫동안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야말로 이렇게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고 또 라디오 DJ하면서 딱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멋지고 그러면. 아우, 감사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진짜 천상이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천태만상 애청자 천상이 여러분들께서 진심원 씨의 출연 소식을 듣고요. 네. 아주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황윤희 님께서는 잘생겼다 네. 진심원 님 해주셨고 강우성 님께서는 진심원 네. 형님 안녕하세요. 노래방 갈 때마다 형님 노래 항상 부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성님. 진짜요. 네. 어, 그리고 또 진심원 씨께서 네. 진심원 씨의 팬분들을 뭐 부르는 좀 호칭이나 애칭 혹시 있나요? 어, 저는 아직 없어요. 아, 그래도 팬 여러분 뭐 네. 진심 뭐 진사 뭐 이런 거 어떤 거. 아, 뭐 보약들 뭐. 어, 좋은데요. 네. 아, 네. 2022년에 네. 마지막 귀한 손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더욱 영광이고요. 연말 예. 아주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 2022년 돌아보면 네. 약간 그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이후에 무대들이 없어서 공연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공연이 늘고 네네. 그러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정말 원 없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자주 돼가지고 네. 또 너무 좋았어요, 선배님. 네. 그리고 내년엔 희망이 네.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윤향진님도 진심호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향진님. 이소아님 소개해 주세요. 네, 내 입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이소아님께서 얼굴이 너무 귀여우세요. 네. 동안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알려주세요. 진짜 동안 비결 깨물을 찍고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네. 노래를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면서 웃는 거 뭐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활짝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네. 너무 또 귀엽지고 아, 제가 또 후배가 이런 얘기하는 거 민망한데 아, 선배님 진짜 너무 동안이시고 아이고. 8928님은 또 삼행시를 네. 지어주셨어요. 네. 자, 진 진짜 시 시몬 너는 아느냐 그 시몬 오라버니 오시나요? 뭔? 뭔데 뭔데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선물 같아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정을 담아서 뭐 예, 문자가 좀 맥힙니다. 뭔데 뭔데로 가셨네. 예. 아니 근데 진시몬이 성함이 네. 딱 귀에 꽂히는 게 시몬 너는 아느냐 뭐 그런 어떤 그런 예. 의미도 좀 담겨있나요? 종교적인 의미나 제가 유아 세례를 네. 받았어요. 네. 유아 세례를 시몬으로 받았는데 네. 성이 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게 한자로 있나? 그리고 이제 큰 옥편을 찾았더니 예. 몬자가 있더래. 그래서 이제 재물 모을 몬 한자로 이제 떼시자 이래서 호적에 올린 거죠. 재물을 모으는 예. 때. 예. 때가 돼야 재물을 모으는 거죠. 진짜 그런 의미를 가진 네. 정말 보석 같은 이름에 또 보석 네. 같은 삼행시 지어주신 8928님 보석 십자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수빈님도 네. 진 내가 운 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 진! 진짜요? 진심원 씨 나오시나요? 시! 시간아 멈춰라! 뭔? 뭔 일이고 꿈 같아 하셨는데 네, 뭔 일이고로 가셨네. 야, 오늘도 네. 아이디어가 대단하십니다. 네. 아이, 나수빈 님요. 탄산 다이어트 효소 보내드릴게요. 우와. 진짜 시간이 멈췄으면 하고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는요. 천상의 여러분들 그리고 제작진 모두가 진심호 씨께 좀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유, 가족처럼. 아니 저는 네.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밖에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 예. 천태만상에서 노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밥을 한번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네.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네. 조영구 씨가 또 진시몬 씨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영구 형은 가수들 중에 네. 영구 형은 개그맨 뭐 MC잖아요. 네. 근데 가수들보다도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맞아요. 많은 분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저한테 이제 노래를 하나 해달라 그래서 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 형이 가수들하고 무대에서 부딪히면 진다. 그거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레크리에이션 곡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어울리면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좀 어울려라. 이렇게 이 노래 나오네. 그래갖고 지금도 뭐 많이 알죠. 그럼요. 국민들이 네. 많이 알죠. 예, 아니, 이 노래죠. 이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약간 레크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아. 예, 그럼 이렇게 하잖아. 셋, 넷,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자, 어머니 아버지,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 조영구 씨 버전만 듣다가요. 이거 진시몬 씨가 직접 부르시니까 완전 네. 고퀄리티인데요. 아니 우리 영구 형이 참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너무 열정이 넘쳐요. 맞아요. 아니 녹음실에 오면은요. 네. 아주 전에 와갖고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물어보러 전화하고 야 요건 요게 맞아? 그리고 레슨 받으러 다녀.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가수들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열정에 대해 탐목을 네. 하셨군요. 우리는 뭐 좀 안주하고 자만하고 이러는 게 많은데 그 영구형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많이 생겼죠. 아니 그리고 네. 저희 또 김범용 씨도 저희 네. 천태만상 오셔서 진시몬 씨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범용이 형님은 이제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지금은 뭐 호적에만 없지 친형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뭐 1년 정도 있다가 전화를 드려도 네. 어제 한 것처럼 서로 시몬아 이러고 뭐 어제 전화했어도 시몬아 이러고 그냥 항상. 가족이네요. 예, 뭐 친형처럼 가족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진시몬 씨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진짜 예. 뭐 아까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노래도 정말 많이 틀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보약 같은 친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뭐, 네. 그리고 또 많은 노래들 중에서 사실 이 노래 이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예. 이 노래 라이브로 좀... 보약 같은 친구. 네 맞습니다. 아유 보약 올려야죠. 한 개 올려야죠. 보약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여러분 지금 빨리 이 볼륨 업하시고요. 보약 드실 네. 준비하십시오. 네. 예, 천상이 여러분들 노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이 보약 같은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반주 주세요. 아유 우리 천상이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전에는 좋은 친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윤수연 씨 고마워요. 예
한 석 달 전부터 예. 우리 프로 꼭 나와줘요 나와줘요 이랬는데 저야말로 그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 그 말씀을요.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보약 같은 동생입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보약 같은 친구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친구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든든해 든든해 그냥 아주 좋은 걸로만 죄다 보약을 네. 해서 지금 지어먹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시몬 씨의 첫 번째 라이브 네. 보약 같은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들으시고 황성은 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애창곡인데요. 와우 라이브라니 진짜 대박이네요. 아이고, 예. 아버지한테 라디오 들으시라고 전화드려야겠어요. 아이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황성우님 조미김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버님이랑 같이 드시기를 아, 바랍니다. 뭐 선물을 문자만 오. 보내시면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저희 곳간 활짝 열어서 예. 저희 진심원 씨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예. 정화등님 지금 에어로빅을 하러 왔는데 여기 난리 났습니다. 아. 오늘은요 에어로빅 안 하고 진시모님 나오신 데서 음악 틀고요. 모두 얼씨구 하고 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 제가 제일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화등님. 에어로빅도 그걸 멈추고 지금 본방사수 예.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드릴까요? 아유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지금 뭐 운동하고 계시니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 탄산 다이어트 효소 드립니다. 아우 또 에어로빅 중에 예. 좋아요. 요거 드시고 또 건강 챙기시고 네. 박상필님께서는 38살인데요. 심은영님 네. 심은영님의 노래가 귀에 착착 감기네요. 저도 나이 먹나 봐요. 친구가 최고입니다. 가자. 야 거기 또 선물 있네. 뭐 드릴까요? 단백질 보충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필님.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예. 이 보약 같은 친구 직접 작곡 예. 작사한 노래. 예. 아 맞으시죠. 네 예, 정말 저한테 보약이 된 노래예요. 이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좀 영감을 얻으셔서 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요 그 예. 방송을 하다가 네. 제목부터 이게 졌던 노래인데 방송을 하면서 이제 청취자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부산에서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주시고 노래를 하는데 예. 주변에 앉아 계신 친구분들이 너무 즐겁게 응원하시고 같이 노래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어머님 어떤 분들이세요? 그렇게 흥겹게 즐겁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막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보약 같은 친구에 그날 꽂혀서 네. 집에 가서 이제 가사 쓰고 곡 쓰고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이런 게 친구 얘기가 아니고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자식들이 다 육지 나와 살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암 수술하시고 뭐 눈 수술 고관절 수술하시고 힘든데 네. 저희들이 급하게 아프다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옆집 살면서 이제 챙겨주시고 같이 운동도 다니시고 그래서 아
자식보다 정말 친구가 지금 엄마 입장에선 소중하고 돈보다도 친구가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그런 노래죠. 아, 전 자녀된 입장으로 살짝 서운할 뻔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근데 이해가 가네요. 이제 네. 나와서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친구한테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보약 같은 친구 많은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네. 내 노래 누군가가 다시 불렀을 때 기분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국민 가수라는 호칭을 받고 싶었었어요 예전에. 국민 가수시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제가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정말 대박 히트곡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냥 그 있는 듯 없는 듯 노래하던 가수라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저평가된 가수다. 뭐 이렇게 뭐 기사도 나 있고 그걸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약 같은 친구를 만들고 나서는. 전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감은 따라 불러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효도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래요. 그리고요 뭐 또 지금 막 얼마 전에 시작한 막 그 트롯 경연 프로그램 네. 불타는 트롯맨 그 프로그램에서도 한 출연자가 네. 또 진심원 씨의 노래를 불러서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강원이라는 친구인데 네, 안 올 거면서를 네, 제가 너무 잘 불렀어요. 네,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선곡을 해서 불렀나 봐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야 저 친구가 노래 참 잘한다 하기도 네네. 했지만 이 안 올 거면서도 또 나한테 보약이 될 수 있겠다. 대보약이지. 두 번째 생각이 보약이야. 들더라고. 예. 이 진짜 이 노래는 언제 발표한 곡이에요? 이 노래는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예상할 때는 한 3개월이면은 이게 좀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코로나 당시. 기간에 놀지 말고 곡 쓰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서 3개월 있다가 이제 발표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자꾸 6개월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하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 이 천태만상에서 안 올 거면서가 이제 나가고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천상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지금 듣고 싶으시다고 지금 아우성들이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 제가 다음 달에 콘서트 하는데 오실 거예요? 예. 안 올 거면서. 이게 갈 건데요. 저 갈 건데. 이거 그러면은 이 노래 화제 중에 화제, 화제의 중심 속에 있는 이 노래 라이브로 주실 건가요? 예. 정말요? 아 좋습니다. 요 노래 지금 한미숙님께서는 안 올 거면서 라이브로 듣고 싶네요. 저는 보약 같은 친구도 좋지만 예전에 부르시던 노래들 정말 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시모님이 너무 좋아서 신청해 봅니다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안 올 거면서 두 번째 라이브 띄워주신다고 하거든요. 또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이브 청해 보겠습니다. 안 올 거면서 반주 주세요.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이별당한 내 마음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와서 잊으란 이유 가슴이 찢어진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안 올 거면서 수현 씨 저 콘서트 올 거예요? 네네 안 올 거면서 아니 믿으라면서
믿으라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바보처럼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 흘렸네 이제 왔어 잊으란 이유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안 울 거면서 안 울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 와 찢어지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야,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춤을 추네요. 와. 야 진짜 고마워. 진짜 앉아 있어도 되는데 아, 일어나서. 별 말씀을요. 네. 항상 네 서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노래가 정말 또 좋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들으니까요. 또 네. 라이브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가 착착 네. 이렇게 또 귀에 감기면서 마음을 후벼파네요. 후벼파. 안병조님께서는. 와 오늘 귀요강 지대로 합니다. 제가요 멀티가 되는 사람인데 형님 노래를 들으니 노래 듣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네요. 책임지세요. 저 일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하는데요. 크, 노래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건어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와, 이 끝내 진짜 끝내주 뭐 이렇게 제가 또 후배로서 아우 정말 들으면 예, 아이고 저절로 지금 아우 제가 예. 소주라도 한 잔 탁 해갖고 그냥 마시고 싶은 마음이 아니, 들었어요. 진짜 요새 야, 너무 노래 괜찮아요? 와 최고입니다. 아니 요새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녹음도 있지 뭐도 있지 또 공연이 있지 그래서 근데 왜 더 힘들었냐면 내일이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저녁에 스케줄이 마지막 스케줄인데 내일 하고 나면 이제 며칠 쉰다 생각하니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수현 씨하고 같이 방송하는데 네. 다시 올라오네. 올라오셔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게 노래가 그리고 저도 올라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막 안 울 거면서 그 막 절절한 그 음성이 심장을 때리는 게 와 1918님께서는 노래를 듣다 보니 제목과는 다르게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아. 노래 정말 좋아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선물 드리자고요. 전 세트 올리겠습니다. 이거에 전 세트에 또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가게 되네요. 야 진짜 여기 프로그램이 대단합니다. 아. 선물이 그냥 오늘 창고 대방출입니다. 아, 대방출입니다. 네. 예, 진짜 네. 오셔가지고 네. 다 드리고 있어요. 6491님은요. 제가 임신 초기인데요. 원 플러스 원으로 흥겹네요. 입덧이 심해서 고생 중인데 안 올 거면서 들으니 입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입덧은 안 왔으면 좋겠고 입맛은 살아나시길. 뭐 드려야 되는데. 뭐 드릴까요? 임신 초기시니까 네. 과자 드리겠습니다. 두부 과자. 두부 과자. 두부 네. 과자. 육사 구하나님 드릴게요. 아이고 참 지금 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2884님께서는 예. 아니 종무식 전에 사무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심훈 씨의 노래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안 올 거면서 오늘부터 네. 제 휴대폰 벨소리로 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아, 이 진짜 어머 이게 라이브로 현장에서 또 바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전율이 느껴집니다. 아, 2884님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진짜 멋지세요. 이거 어떻게 노래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좀 작곡 작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마디 네.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짧게. 네네. 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대화할 때 소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아.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멜로디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항상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누가 얘기할 때도 그 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놓치지 않고 요새는 뭐 기억력도 안 좋고 건망증이 심하니까 바로바로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아 요거 좋은데 하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바로바로 메모를 해야 되니까 항상 촉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바로 생각나시자마자 필기를 하시는 바로 건가요? 바로 생각나면 이제 휴대전화 들고 메모하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고. 그러면은 작곡 같은 먼저 작사를 하시나요? 작곡을 저는 먼저 작사를 하시나요? 좀 먼저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작사를 하시고 네, 그래야지 멜로디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작사를 먼저 하면 그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멜로디가 아 요거는 좀 이제 이별이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와. 이제 희망이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정리하고 가는 거죠. 너무 너무 더 궁금해지고요. 또 진심훈 씨와의 이야기 더. 이 까도까도 이 너무나 매력 있는 이 진심훈 씨와의 이야기 쭉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 만나 뵐게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진심훈 씨의 매력에 푹 빠져서 모니는 내 거! 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은 절대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쭉 함께해주세요. 모니는 내 거! 라고 크게 외치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알면 알수록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매력이 철철철 넘치는 가수 진심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안주려님께서 얼굴 작고 귀여운 분이요. 제 이상형인데요. 오늘 심원 오라버니 보고요. 저 심쿵심쿵입니다. 제 이상형을 찾았어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키는 안 보시나 봐요. 다행이다. 너무 얼굴 작고 말씀이시죠? 귀여운 분이라는데. 진짜. 키도 작은데. 아유 너무 이 뭐라 그럴까요. 성함도 그렇고요. 예. 이 귀염둥이 귀염둥이 이 뭐라 그럴까 이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어떤 선배님만의 그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노래 그런 어떤 네. 뭔가 마음이 가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진짜 제가 좀 집에서는 항상 낭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뭐 이벤트 챙겨주고 이런 걸 못하니까 진짜요? 예, 나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이렇게 시키는 건 잘합니다. 아 그러세요? 집에서 여보 뭐 먹으러 가자 뭐 사줘 이러면 그래 그래 하는데 내가 먼저 그걸 사줘야지 또는 뭐 이렇게 해야지 한 번은 꽃다발 들고 갔는데 어디서 받았냐 그래갖고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또 어디서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어디 가서 꽃다발 받아왔을까? 아, 근데 또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꽃다발도 네. 사가실 그런 저거면 낭만이 있으신 거죠. 아, 그리고 설레셨던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네. 이솔로몬이라는 가수의 팬 때문에 설레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그 객석에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뭐 모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들러서 나는 여기서 모니가 나밖에 없는데 난 솔로모니를 잘 몰랐었거든. 근데 시모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시모니 최고죠. 내 팬들이 저렇게 많았나? 근데 좀 젊다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솔로몬한테 막 이러길래 아 저기 솔로몬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다 모두 같은 저거지 뭐 지금 이 순간인데 우리에게 최고의 모는 누구다? 진심 모니다. 착각했었어요. 6843님은요 네. 모니는 내 거, 오빠는
나이를 안 먹어요. 네. 목소리도 얼굴도 그대로세요. 곧 동생이라고 부를 듯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아우. 네. 그리고 또 이 네. 살아오신 이 가수 인생에서 연이 깊은 노래 이야기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노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노래 제목으로 네.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트로트 가수 진시몬으로 이제 맹활약 중입니다만 원래는 또 발라드 가수였죠. 네. 발라드 가수 진시몬의 대표곡을 한 곡 뽑아주신다면? 아, 제 데뷔곡 낯설은 아쉬움이란 노래가 좀 이 노래가 이제 대표곡이죠. 그리고 낯설은 아쉬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트로트를 부르고 나서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왜 트로트로 이렇게 하지? 발라드 계속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 노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성원이라는 우리 작곡가 형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20대 초반에 가수 되려고 네. 서울에 파란 색 하나 메고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방송국 7층에 올라와갖고 네. 만나기로 한 분 찾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만난 노래가 이 낯설은 아쉬움이란 노래. 그렇군요. 예,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익숙합니다. 예, 예, 예. 정성한 선생님이 예. 작곡해 주시고 그럼 작사는? 아니요, 작사도 우리 성원이 형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작곡 작사해서 이게 그러면은 몇 년도 발표곡이죠? 이제 89년 12월 25일 날 발표했어요. 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네, 크리스마스라는 날이라서 제가 강변가요제 나온 해에 바로 발표한 거니까요. 강변가요제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이거 후렴구 부분 다 따라 부를 정도로 이 노래 히트했거든요. 네. 그 당시 인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 집 앞에 네. 대문 앞에 네. 학생들이 꽃다발 또 종이학, 하갈 이런 거 들고 이제 많이 서 있었어요. 편지도 이제 많이 우체통에 들어 있었고. 네. 이때 그 정말 그 시절이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떠오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 좋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3324님께서 네. 제가 고2 때 나온 노래가 낯설은 아쉬움이에요. 계속 기억납니다 해주셨고요. 네. 또, 뭐, 또 중간에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이 노래요. 저희 좀 더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서아님께서 어머어머 저 이 노래 아는데 이 노래가 진시모님이었다고요? 어머어머 예. 몰랐어요 라고 또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좀 그때 당시 이렇게 좀 어렸던 또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진짜 이게 발라드 가수로 사랑받던 진시모씨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야겠다 네. 결심하게 만든 내 인생의 트로트 한 곡 많이 있겠지만 네. 한 곡을 꼽아주신다면? 저는 이제 예전에 김수희 선배님을 많이 네. 좋아했어요. 아. 우연히 또 저를 데뷔시켜주신 분이 이 가요계로 네. 가수를 만들어주신 분이 김수희 씨 남편분이세요. 아. 예, 그때 그분이 PD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시몬아 너가 나가 강변가요제 나가서 노래 해봐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다가 제가 인생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예. 어떤 좀 변화가? 저는 이제 기자가 신문 기자가 꿈이어서 그쪽 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동아리는 그룹 사운드였죠. 네. 근데 이제 노래 잘한다고 제주도에서 소문이 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불러서 이제 노래도 하고 이랬는데 강변가요제 나가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네. 가수가 된 건데 그 김수희 선배님을 자꾸 뵙게 됐어. 근데 누나 노래를 우연찮게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그런데 가까이서 너무 자주 뵈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정이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했었거든요. 잃어버린 정. 이 노래 정말 좋죠. 당신의 네. 노래.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 이 장르 매력 있네.
그냥 나한테 맞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발라드보다도 약간 세미 트롯 장르가 좀 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확 끌리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중에 호소력 있게 저 사비에서 질릴 때 그때 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트로트 가수가 그럼 된 이후에 김수희 씨에게 이렇게 좀 같이 만날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그럼요. 것 같아요. 만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그 남편분한테 삼촌이라 부르거든요. 아, 지금도 엄청 친근한 사이시군요. 네, 삼촌 어디세요? 그러면 지금도 삼촌은 저를 애로 보죠. 아. 애로 보고 김수희 선배님도 저를 애로 보고 옛날 생각으로 멈춰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삼촌 어려운 삼촌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방송에서 부르면 가끔 부르면 이제 김수희 선배님이 봤어? 서로 이렇게 네. 와 그럼 그 처음부터 가수가 네. 이제 되려고 이제 정말 강변가요제 나갈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인연들이 지금까지 그럼요. 이어진 거면 그럼요. 엄청난 인연이네요. 수십 년에 오래된 인연이지. 여기서 그냥 둘, 셋, 넷.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너무나 또 남기지 말아요. 끊어줘야죠. 거의 창법이라고. 좋습니다. 저희요 이 노래 김수희의 잃어버린 점 끝까지 듣겠습니다. 마음이 막 절절합니다. 근데 천태만상이 네. 오늘 나와서 느낀 거는 예. 지금 이 코너에서 제가 갑자기 또 옛날 20대 초반 가요계 데뷔할 때로 돌아가서 추억을 하게 되니까 가슴이 좀 촉촉해지면서 그때 예. 그때 형님들 누님들 많이 생각나고 너무 좀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진짜 여러모로다가 이렇게 좀 감명을 받으신 청취자분들 많이 예. 계십니다. 근데 요것 좀 궁금해요. 내가 만든 노래? 예. 다른 가수한테 줬다가 후회한 노래. 내가 요거 부를 걸. 이거 진짜 아깝네 뭐 이런 곡. 어떤 곡인가요? 제가 이제 가사 쓴 노래 중에 네. 김민교 씨한테 드렸던 곡이 있어요. 아, 어떤 곡이죠? 예, 사랑은 을이라고. 그 김민교 씨라고 하면 예. 드라마 OST 마지막 승부를 부른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교 형하고 저하고 강변과 이제 동기인데 네. 이제 형수가 제 친구예요. 형수님이 제 친구. 네, 그러니까 그 강변과 이제 나갈 때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가 제 친구인데 이제 형수가 됐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아니 오래된 거지. 아. 첫사랑하고 결혼을 한 거죠.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둘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 응? 그래갖고 내가 네. 형네 보면 사랑이 을인 것 같아. 어머. 이러면서 이제 가사를 쓴 거죠. 근데 이거 난 너무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다가 이 형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가 귀가 얇아갖고 곡을 바꾸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네네. 바보 아니야 내가 그랬지. 아 속으로. 형 바보야 이 노래 얼마나 좋은데. 이 쭉 했으면은 이것도 저건데. 없으면 허전한 마음 딱 떨어지는데 당신만 있으면 편안한 마음 사랑의 의리 아니 이 의리 주름살 흘러가도 의리는 변치 않는다 친구처럼 애인처럼 손잡고 살아가보자 사는 날까지 당신만 사랑해 사랑은 결국 의리였구나 와, 이 노래마다 사연이나 뭐 그런 거기에 담긴 추억이 없는 게 없네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와, 네. 와, 이
이 진심원 씨께서도 사랑은 우리 다시 부르시는 건 또 어떠실지. 그럴라 그래요 지금. 진짜요? 이 형한테 섭섭해갖고. 아 정말. 얘가 리메이크하면 고만이거든. 황윤희님께서 김민교님 바보 맞네요 하셨는데, 자 김민교님 요거 사랑은 우리 요 노래 좀 더 듣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의리, 의리, 의리를 지키자. 이 천상이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자,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2023년 진짜 새해가 코앞인데요. 네. 새해에는 모든 일 잘 되시라는 의미로 이 천태만상 애청자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꼽아주신다면요. 정말 그 오늘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 소망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그 보약 같은 친구 막 나왔을 때 제가 이 노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전라남도 곡성에 공연을 갔다가 네. 거기 소망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북을 치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소망정이라는 곳이 그러면은 예, 네, 전라남도 곡성에 가면 소망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거기 이제 소망정이 매달린 북이 소망고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망함이라고 그래서 네. 소망전을 뭐 천 원이라도 넣어서 이제 소원을 빌어라. 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해봤죠. 예. 근데 자꾸 한 세 번을 가게 됐어요. 우연찮게 예. 그 지역으로. 네. 그래서 야 거기 치고 가야 돼. 치고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치고 왔는데 보약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혼자 생각에 네. 야 그 북 소리가 정말 잘 되게 해줬나 봐. 그리고 이제 만든 노래가 소망정이에요. 그래서 소망정인데 그 안에 북을 직접 가서 쳤어요. 새벽 4시에 네. 조용할 때 그 북소리를 담아와서 녹음실에 가져와서 이제 진짜 이 노래에 넣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북소리 들으면서 새해 소망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직접 소망정에 네. 가셔서 소망고를 두드린 네. 소리를 직접 담아오셨으니 그게 얼마나 기운이 좋겠습니까? 예, 예, 예. 저희 라이브로 또 들려 예,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제목부터 뭔가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새해에요. 좋은 기운 얻고 싶은 분들 볼륨 올리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원 씨의 라이브 소망정 반주 주십시오. 천상 여러분 새해 소망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망정 올리겠습니다. 오!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하더니 북을 쳤대 소망정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모두를 위해 둥둥둥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기차 타고 가고 싶네 곡성의 소망정으로 수현 씨도 새해 소방 이루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태만상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람이 답답하다 한숨 쉬길래 무작정 곡성에 가서 가슴으로 북을 쳤지 눈물이 흐르는구나 둥둥 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기차 타고 가고 싶네 곡성의 소망정으로 둥둥둥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이루리라 나의 꿈을 곡성의 소망정에서 이루리라 나의 꿈을 곡성의 소망정에서 광고도 듣고 오겠습니다. 소망정 라이브에 또 광고까지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예. 지금 소망정 가보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희숙님, 김태환님, 김미영님, 양성봉님, 이서화님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소망정 저도요 가보고 싶어졌어요. 아니 저도 그 얘기로만 듣다가 이제 공연 가서 예. 이제 매니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야 뭐 이거 소원 빌고 이러는 게 뭐 어때서 가서 우리 진짜 마음 담아 해보자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아 참 우연히도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약 같은 친구 편곡한 친구도 네. 저도 모를 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망정에 이제 가서 북을 치고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예. 내가 그때 전화를 처음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저기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전화해서 얘가 내려와서 나를 만나갖고 보약 같은 친구서부터 뭐 쫙 다. 예, 나온 거죠. 앞으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인연이었고 예. 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와 예. 김태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이유 없는 노래가 없네요. 진심원 예. 선생님의 머릿속은 음악 천재 DNA가 들어가 있나 봐요. 아, 해주셨고 가찬이십니다. 지금 또 노향미님께서는 연말이고 새해고 또 일하느라 해돋이 보러 가지도 못하고 소원도 못 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로 소망정 북소리를 들으며 소원 빌어봐요.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노향미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희 네. 선물 드릴까요? 네. 조미김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하고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뭐 힐링을 했다 그러나? 아 정말요? 아 너무너무 저 행복했고 우리 수현 씨가 아유. 너무 나를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 진짜 2022년 딱 이틀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내줄 계획이세요? 내일 이제 그 낮에 방송 하나 하고 저녁에 이제 콘서트 그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입니다. 아, 아주 알차게 또 2022년 네. 보내시겠는데 자 새해에도요 좋은 예. 노래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영훈님, 방성경님, 김선정님, 이정숙님 외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아 진짜 기분 좋은 노래 흔히 나갑니다 지금요. 네. 진심 아마 진짜 많이 좋아하시고 네. 너나 나나 네. 이것 또한 예, 우리 호중이가 불러서 뜬 노래입니다. 제가 부르면 안 떴는데. 에이, 무슨 말씀을요? 진짜 좋은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요. 예. 진심원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저는요, 잠시 후 330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에러.